안녕. 손 흔들기. 안녕. 좋았지. 이 세상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뭘 하고 있었냐면요.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유진이 라이브예요, 지금? 아니야? 안녕. 하루에 한번 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얼굴도 보여주고 서로 좋으니까. 사무이 데스네, 데스요네. 콤방아. 고항 타베 마시다가? 마다 데스. 새우 먹고 싶어요, 새우. 에비. 에비 타베타이. 그 요즘 딱새우에 좀 빠져가지고요. 뭐지? 딱새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딱새우 먹는 거에 조금 빠져서 이따 한 8시쯤에 딱새우를 주문을 해볼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새우 먹어봤어요? 저는 서울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그 뭐지? 그 바다 주변에서 바로 잡은 거 먹으면 더 맛있겠죠? 내게 불었던 바람들 중에 예! Water. はい、私元気です。한국 춥죠? 이제 한국이 안 추울 날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춥더라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목도리까지 하고 나왔어요. 볼이요? 실제로 말랑말랑한 듯. こんにちは. 3000. 이걸 보면 팔이 들어. 예. 좋아하는 컬러 색상은요. 보라색도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블랙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겨울이라 가지고 피부가 너무 쉽게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며칠은 그냥 피부가 건조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건조하고 이제 조금씩 따가워지는 것 같길래 불안한 마음에 팩을 두 개를 했더니 지금 아주 좋은 상태예요. 좋아 보이죠? 좋아요, 실제로.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커버 영상 보고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거의 하루에 20번씩 듣는 노래예요. 이따. 저잘 지내요? 이건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저의 문메이드가 아니고 스컷인가? 맞나요? 아무튼 이 노래 엄청 좋더라고요. 스키나탑의 문어와 떡볶이. 살긴 에미 에비 스키 데스. 안녕하쇼. 안녕하세요. 'Cause we got nothing to do. 요즘 또뭐 듣냐면요. 내일 생일이에요? 내일 축하한다 해줄게요. 오늘은 설레는 하루가 되겠네? 맞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듣는 노래가, 기다려, 여러분.
기다려. 어딨지? 아닌데. 못 찾겠어요. 어? 그 제목이 뭐였지? 제목이 아니다. 일단 궁금한 사람들은 더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많이 듣는 거는 그 키키야키탄 다모젠부 일단 많이 듣는 건 기하잖아요. 오케이 사레로 키스이테모던던던던던. 이거 제목이 콜. 왜 그러는 거지 나는? 찾았어요. 음원이 고작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뭔 소리야? 인스타지? 요즘 이런 노래들을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지? 노래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노래는 딱히 제가 막 아는 게 많지도 않고. 저 인형 쏘니까. 진짜.
birthday. 뚜두뚜 툰툰 스페니쉬 어제부터 계속 스페니쉬 얘기해달라고. 스페니쉬를 근데 내가 잘 모르니까 기본 스페인 인사 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봅시다. 쉬운 표현부터. 요즘 그 가벼운 학습지? 그거 제가 열아기들에서 봤거든요. Hola, hola. Buenas noches? 라는데요? 들어보질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Mucho gusto, mucho gusto. Hola, mucho gusto. 너무 한국 같죠? 그리고, 또 알려주세요. 네이버, 더 알려주세요. 올라. 갈자, 아주. Gracias. Muchas. 어렵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독일어도? 알겠어. 나에게 네이버가 있으면 뭘 못하겠어. 기본 독일어 인사. 보자. 제가 또 필수 독일어 정복하기를 또 읽고 있는데요. 할로, 할로. 굿덴 아벤트.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필렌 당크. 필렌 당크. 어려워. 사야친 다 체셔 인도네시아. 예, 오츠카레사마 데스. 외국어 교실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 마지막 어디 나라로 해볼까? 마지막 태국어, 기본 태국어 인사. 사와디카. 사바이디 마이 카. 투콘 사바이디 마이 카. 잘하죠? 나는 사바이디 카. 예인이랑요? 예인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레오쿤라카 창거 사바이디카. 맞아요? 창거 사바이디카. 재밌다. 역시 네이버 최고야. 잘해요? 고마워요. 또뭐 있을까? Your tie is so cute. Thank you. 코쿤카. 고마워요. 러시아어 가보는 근데 저는 이거 혀가 굴러가는 거가 안 돼요. 르르르 하는 게 봐봐. 르르르 이렇게 안 되니까.
여긴 좀 어렵더라고요. 잠시만, 너무 어려운데? 잠시만요. 너무 어려운데? Baby, take my hand. I want you to be my husband. Cause you're my Iron Man. 한국어 인사요? 안녕, 여러분. 우리 한국 채시들 또 여기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모스크바 일상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요. 기분 회화가 보고 싶은데요. 오. 스파시바. 웃지 마. 다스피다냐? 스드라스피제. 왜요? 아이고, 어려워서 다른 나라 언어로 넘어. 니혼고 하나시데 호시. 하이. 니혼고. 공주야! 누가 이렇게 자꾸 나를 공주야라고 부르지? 고마워. 고맙습니다. 다음 아까 봤는데, 프렌치. 프랑스. 볼게요. 착 붙는 프랑스어 독학 첫 걸음 기본 인사라고 하네요. Bonjour. 이거 잠시만요.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죠. 좀더 이렇게 할수 있게. Bonjour. Bonsoir. 친구랑 만났을 때 친근감을 표현하는 인사가 꾸꾸래요. 꾸꾸! 너무 귀엽다. 본수아해? 맞아요? 안녕.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 채셔들 1번이지. 노 스포일러 저기 공주 뭐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 공주가 아니에요. 자꾸 공주 하면 공주 같아야 돼서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죠. Hi from Iran. We love you. Thank you. Love you too. 타갈로그. 타갈로그. 아 이거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타갈로그 인사 필리핀어죠. 자, 봅시다. 긴종대왕 만세. 저도 한국어가 제일 편하긴 해요. 얘가 오! 이래요. 우와! 마간당가 베뽀? 마간당가 베뽀? 살라마 말키타. 여러분 언어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잘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얘기하면은 괜히 기분이 이상해요. 내가 뭔가 그 나라 언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게 신기해. 이제 배고프다. 슬슬 가야겠다. 왜냐면 나 배고프니까. 여러분들 좋은 저녁 보내라고 온 건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오늘 하지 않은 나라의 언어들도 한번 인사말만 해볼게요. 오늘 제가 전혀 기획한 바 다른 기획이란 게제 사실 없긴 했는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곤방와 딱 30분을 꺼야지.
日本のアニメ、最近は、僕のヒーローアカデミア見てます。어휴, 날이 춥다, 그죠? 아니, 저번에 DM으로 누가 계속 예은이 룬스 봐요? 막 이랬었어가지고 내가 저번에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엄청 옛날부터 봤었어요. 로미짱 엄청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얘기지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맞죠, 하세요. 알짜영. 왕 탁상 다 뱉대네. 하이. 저녁 메뉴 추천 갈비 어때요? 갈비 맛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고깃집에 혼자 가서 먹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딱새우 배달이나 해 먹을게요. 근데 갈비가 조금 더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장황했죠? 어쨌든 밥을 먹을 거란 말이었어요. 아리아나 그랜데 너무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에비스키. 좋다. 웃지 마. 에비가 좋다는 말이었어요. 에비가 한국말로, 일본어로 에비가, 아니 무슨 소리야. 한국말로 새우예요. Can you stay up all night? 어머? 고깃집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오늘은 이래저래 웃을 일이 참 많은 방송이었네요. 여러분, 다들 맛있는 저녁 먹고 따뜻한 밤 보내고 밖에 나가지 말고 그래요. 알겠죠? 또 올게요. 우리 또 만나요. 바이바이.